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아, 저는 오늘 여기 서문시장 옆 동네 바로 서구 비산동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오늘 건물은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인수 가격 아니고요, 매매 가격 2억대, 그리고 대출 받으면은 1억대 인수가 가능하고 거주까지 가능한 매물입니다. 자, 거주까지 가능하면서 월세까지, 그리고 내 집 앞에 주차까지, 그리고 1층에 상가까지 있는 매물인데요. 참 특이한 매물이죠. 그리고 지은 지도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2017년도 준공이라는 건물이고, 그리고 이 매물이 약 6년 정도 된 아주 깨끗한 건물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한신 플러스 여기 약 한 330세대 아파트, 여기 상가입니다. 아파트 상가고, 뒤쪽에는 우방 아파트 약 18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사이길, 요 아파트 상권, 아파트 상가가 있는 이 라인에 바로 마주하고 있는 이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 2억대, 그리고 뭐 대출 끼면은 1억대로 인수가 가능하고 월세가 나오고, 그리고 선호하는 상가주택에 주택의 취약점인 주차까지 해결이 가능한 매물인데요. 이 매물 일단 내용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층에 상가 하나와 2층, 3층 복층 구조로 주택이 한 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두 가구이고요. 대지는 77제곱미터, 건물은 93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한산시 23.2평, 건물 28평입니다. 2017년 10월 12일 날 준공이라는 건물이고, 현재 건물 매매가 2억 6천, 현재 건물에 대출은 1억 쓰고 계십니다. 임대 보증금은 1층에 상가 500만원 보증금이 있고요. 인수가격 현재 1억이 승계가 되면 1억 5,500에 건물 인수 가능하며 거주까지 가능한 건물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0만원, 그리고 대출이자 현재 이분은 안심자금 대출로 해서 3.9% 대출을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 빼고도 수익이 약 한 8만원 정도 남지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출 없이 인수를 하시면 거주하면서 1층에 40만원 월세가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고요. 건물 외관은 뭐 전체로 이제 징크로 이제 외관을 꾸며뒀고요.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면 1층에는 이제 페인트업 하시는 페인트 가게 들어가 있고, 현재 외근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주차가 한 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지 20평에 내 집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네시스 차량도 주차가 가능하다 하시니까 주차는 한 넉넉하게 두 대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물은 이제 2층에 본 주택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2층은 3층까지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이 공간이 약간 이제 여기 주택의 마당 공간으로, 마당 택으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층 제가 올라가서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2층 이제 주택 내부입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에는 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또 살림이 있죠. 제가 좀 양해를 구해서 뭐 사무실 겸 이제 업도 하시고 잠깐씩 쉬는 곳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영상 촬영해 왔습니다. 일단 여기 2층에는요, 이 공간이 주방 겸 거실 공간입니다. 주방 겸 거실 공간이고, 2층에는 방이 한 칸 있는 구조이고, 욕실 있는 구조이고요. 방도 뭐 충분히 생활하고 좋기에 잘 빠져 있습니다. 반듯하게 잘 빠져 있고, 한쪽 벽에는 이제 붙박이 장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일단 남쪽 도로인데요. 남쪽 도로 채광이 좋아서 일단 이쪽에도 블라인드 처리를 했고, 여기 건물 여기 전면 쪽인데 이쪽에도 이제 커튼을 하나 쳐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담벼락과 연결된 쪽에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보여지는
장쪽이 참 예쁘네요. 자, 이렇게 볕이 너무 잘 들어오니까 이 걷어버리면 좀 창도 큼직하게 거실 창이 한 개 나 있고, 주방 공간, 싱크 공간도 이렇게 쿡탑 레인지 옵션,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층에도 방으로 한 칸 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2층 들어오면 저는 처음에 이쪽이 방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럼 복층은 뭐 쓸 공간이 없구나. 그래도 앞에 이렇게 창이 하나 나 있으니까 이건 하나 좋네 하고 이제 이쪽으로 봤는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창고로 쓰고 계시는 공간이고, 이쪽에도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말 이 작은 대지에 협소주택을 공간 활용을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충분히 방으로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도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단열까지 신경을 썼는 부분이고, 이쪽에 보면 이쪽으로도 뭐 옥상 개념으로 쓸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작은 외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2017년도 준공이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2017년에서 약 5에서 6년 정도 된 건물인데, 신축에 있는 건물이라서 건물에 큰 문제라든지 하자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간 지내오면서 뭐 문제가 크게 될 만한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손보면서 관리해 가면서 이렇게 쓰셨다고 하시니까, 요 건물은 정말 알차게 내가 뭐 사무용 구조나 사택으로 쓰실 분들에게는 이 매물도 정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밑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층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현재 이제 건물이 이 건물이고, 앞쪽에 상가들은 여기 한신아파트 상가인데요. 한신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이쪽편에 위치했습니다. 현재 이 건물 주인분께서도 굉장히 젊으신데, 여기서 이제 업도 하시면서 약간 숙식도 하시고, 그리고 좀 업무 겸용 사업 개념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살림들이 없어서 거주한 지 이제 1년 정도 되셨는데, 집이 그렇게 험하거나 해지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오셔서 바로 생활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분은 이거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물건을 내놓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위치라든지 동네 분위기 직접 한번 보러 나오시면 여기 비싼 내거리까지 접근성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생활해 보시면 압니다. 시내권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 쪽도 지금 굉장히 또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상권도 누리기에도 좋고, 뭐 여가생활 즐기기에는 아주 괜찮은 입지이니까 건물 2억대 매물 한번 보러 나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동네 나온 김에 저번에 제가 서문시장 매물 있죠, 그거 위치가 명확하게 촬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동네 나온 김에 그 서문시장 매물도, 그 매물도 2억대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물로 이동해 보시죠. 주인분이 건물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싹 다 손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 점들을 하시면 이분 손해보고 지금 내놓으시는 거예요.